보시면 트로트 가수 데뷔한 지는 12년이 올해 됐습니다. 내년이면 뭐 두 달 정도 남았죠. 14년이 되는데 아직도 히트곡을 내지 못해서 지금도 아직도 신인 가수다, 무명 가수다, 중고 신인 가수다라고 이렇게 불리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죠. 네.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 하기 전에는, 가수를 하기 전에는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취약청 아이들 있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 집에 보내고 교실 정리하다가 TV에서 목포가요제 예선 점수가 마지막 날이라는 광고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낙후가리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버릴 광고였는데 그날은 뭔가 귀신이 쓰였는지 퇴근하자마자 그냥 방송국에 달려가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선 접수 하는 날은 혼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혼자 가서 예선을 보고 왔고요. 다행히도 이제 본선에 오르게 돼서 그때는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제 친구한테도 말을 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목포까지.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딸이 어떤 상을 받을지는 모르시면서 꽃다발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장려상을 불러도 딸 이름이 안 나와. 우수상을 불러도 딸 이름이 안 나오니까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아유, 창피해서 어떻게 꽃다발을 다시 들고 가냐고 화를 내시더래요. 그 와중에 다행히도 최우수상에서 저의 이름이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의 이제 노래 소질이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아신 거예요. 왜냐면 뭐 집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가 아, 우리 딸이 노래 소질이 있구나 싶으셔서 이제 퇴직금 받으신 돈으로 해서 이제 자비를 사비로 해서 제 첫 앨범을 발라드 앨범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앨범을 내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수진 선생님 노래교실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제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때는 이런 홍보 자체를 생각도 안 했네요. 앨범만 낸 거예요. 그냥 앨범만 나오면 TV에 다 나오는 줄 알고 너무나 무식하게도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앨범은 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너무 의기소침이 있으니까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타까우셨는지 이번에는 그러면은 트로트로 좀 한 번 더 내보자.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또 트로트 앨범을 다시 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12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혼자 이렇게 독립군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다니는 가수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공예배우로도 다니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가수의 길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안쓰러웠는지 이 곡을 쭉 가세요라는 곡을 주신 비동자 선생님께서 앞으로는 한번 타지 말고 가수의 길로 쭉 가라고 그러시면서 이 곡을 저에게 선물해 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쭉 가세요. 전해드릴게요.